계세요? 네, 교회 목사입니다. 한 5분 정도 시간 되실까요? 예? 5분 정도 시간 되실까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교회 목사인데요. 예.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어요. 5분 정도. 교회 다니세요? 아, 교회 다니세요? 네. 어디? 분당의 동대문교회, 여기 동대문교회가 네. 없어져가지고 아, 예. 분당까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 뭐,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네. 네 전도자 그래도 왔는데, 물 한 잔 대접 좀 해주세요. 물요? 네? 물 한 잔만. 제가 지금 몸이 지금 건강이 안 좋거든요. 네. 네. 기도라도 해드리고 갈게요.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물 드리기가 그러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기도만 하러 하고 갈게요. 아니, 저기, 저, 네. 그러면, 컵에다가, 네. 너무 뜨거워서, 가기가 힘들 텐데. 네, 이것도 만남이니까 네. 그냥 뭐 5분 안 됐다가 갈게요, 어르신. 네. 아, 요즘에 그 메디신 거 그것 때문에 네. 아, 병마의 세력을 예수님이 박살 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 믿음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예, 예. 근데 여기 교회가 여기 집 앞에 있는데도 네. 그 전에 저기 동대문교회 거기 없어졌던 교회가 네. 거기 다니면서 그 교회를 그 교회가 분당으로 갔어요. 네. 물도 물인데 우리 어르신하고 좀 얘기 좀 했다 가려고요. 아니, 근데, 아, 물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네. 물이 없어요? 아니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컵이 마땅한 게 어, 괜찮습니다. 뭐 그냥 안 드셔도 돼요. 그냥 이것도 인연이니까 성령 안에서 그냥 아니, 지금 가족이 지금 아파요. 아, 아파서 누워있어요. 그래서 아니 5분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네. 저기 뭐 신발도 입었고 아 근데 아, 5분만 아니 그러니까 아, 요즘에 네, 기도 한번 해드리고 네, 예, 예, 예. 네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그렇죠. 여기 앉으세요. 돈을 넣어놨어요. 네, 이거 앉으시면 돈을 넣어놔서 따뜻하니까 네네네. 네네. 네, 좀 인생 스토리 좀 아니, 근데, 듣고 아니, 싶고 요즘에 예. 그 저기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네.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박살 날 줄 아십니다. 네. 네. 뭐 우리 어르신은 얼마나 교회 다니시지 얼마나 되셨어요? 글쎄요, 꽤 됐어요. 제가 공직생활이 있었거든요. 아. 96년도에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네. 1996년이니까 네. 아 24년? 그럼 직분도 있으시겠어요? 아, 권사예요. 아, 감리교세요? 예, 감리교. 아, 예. 감리교 그럼 분당까지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 예. 분당까지 송희정 목사님이요. 아니 어떻게 지금도 가세요? 그 목사님이 지금 책을 지금 보다가 나왔어요. 네. 그 책을 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소위 동사님 지금 책인데요. 네. 야, 예. 꽤나 오래 되셨나봐요. 목록만 그냥 우선 볼게요. 소위 동사님 오신 데도 꽤 오래 됐어요. 눈이 좀 안 네. 좋아가지고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여요. 네, 네. 이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예. 꽤 오래 되셨나 봐요. 예. 이 목사님도 연세가 꽤나 오래 많이 되셨나 봐요? 지금 57년 10월 23일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70이 정년이죠? 72. 예. 57년생이니까 그러시구나. 57년생이면 어떻게 되나? 아, 그럼 우리 권사님, 아, 성령이 어디 계신 것 같으세요? 성령이. 아니, 그런 걸 믿지 마세요. 아, 왜? 아, 예, 아니, 지금 몸이, 제 아, 상태가 네네.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저, 네.